여기요? 이건 물이 잘 땅 올린다고. 아. 근데 이건 물은 땅 올리게 그 침미다에 옮기니까 머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상 계속 이거 중기 옷은 못 가면 오니까 땡겨 오지 마. 이거 중기 옷이고 그러니까 경매도 못 가서 놓으면 땡겨 오면 되는데 예, 진짜 이건 나라에서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. 김진선 도지사가 왔다 갔으면 이 정도는 보존하게끔 또 아, 그만뒀어도 그 힘이 있다고요. 이 정도 보존할 힘은 있다고요. 예. 영상으로만 봤어요. 진짜 여름에는 여 뱀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, 그죠? 우글우글하겠는데 뭐. 자녀들이 며칠이에요? 아들도 딸도 산에 있고. 아, 다 어디 살아요? 나는 뭐지 그 아들은 뭐 이런 거 사촌 살고. 아, 삼척이요. 그리고 딸 하나는 좀 양구에 살아요. 아, 강원도 양구. 그거가 너무 공경하지. 아, 그 싸우면 막 이런 사촌 있고. 아, 딸이 둘이 맞이고 아들은 그대로 둘이. 네, 요 지붕하고 요 터설이 좀 촬영 좀 하고요. 참, 야, 어떻게 이런데? 나무도 요 많이 잘라놨네. 아, 야. 야, 야, 굴피를 참 이렇게 삐깨 가지고 나도 뭐 이든 이라도 고민 되는 사람이 이끄는 다른 아, 좀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. 내가 지붕 좀 예, 앉아 계세요. 움직이지 말고 다리 아프신데.
오늘 물 뜨는 데가 멀구만. 어디가 이씨 뭐 찾아가는지. 야, 여기가 하늘 아래 첫 동네 녹가촌입니다. 녹가촌. 굴피집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삼척 녹가촌입니다. 아, 토질이 좋네. 조리대가 옛부터 조리대가 무성하면 사람이 떠난다고 말이 있었어요. 한 폭의 동양합니다. 기름병, 요강, 할아버지 요강.